예,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용목 교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앞에 챕터 1에서는 이제 수산물의 특성과 수산물 가공, 그리고 두 번째는 세네갈에서 수산업 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수산물 안전관리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 챕터 같은 경우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품 가공 공장 또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안전관리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져야 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저희들 챕터에서 앞 챕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식품과 수산물을 생산해서 가공과 유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일으켜주는 그 하나의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많은 제도들을 이제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수산물 이력제라는 시푸드 트레이서빌리티, 그 다음에 아쿠아컬처 팜에서 해삽, 그 다음에 일반 가공 공장에서 하고 있는 HACCP와 같은 해삽들 같은 많은 것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지금 해양수산부라든지 식품의약안전처 같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안전관리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관리 중에서 특이하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해삽입니다. HACCP 시스템이면 해삽입니다. 이런 해삽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식품 가공 공장에서 식품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해삽이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해삽이 의무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해삽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해삽이라는 것은 이제 권장 기준이라든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특히 수출국, 수입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해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해삽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들을 생산과 가공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해삽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수산물 가공품인 이제 연유 가공 제품인 피쉬 케이크, 그 다음에 냉동 수산물, 그 다음에 냉동 식품, 이와 같은 제품군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계적으로 2016년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삽을 진행을 하다가 2012년 12월 이후부터는 모든 이러한 식품군에 들어가는 모든 식품 가공 공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삽을 하지 않으면 식품 가공 공장은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삽의 경우에는 수산물 가공, 특히 냉동 수산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삽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될 가공 제품이 되겠고요. 또한 의료 연제품인 피쉬 케이크도 의무적으로 해삽을 적용해야 되는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해삽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삽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인 라고 하는 것이 해삽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한테 질병이라든지 사람한테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요소인 해저드에 대한 것들을 가공 공정별로 분석을 하고요. 이러한 가공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관리 포인트가 CC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공정 중에서 위요소들을 분석을 하고 이러한 위요소 중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위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이 해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삽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많은 수입국에서 해삽이 없으면 수출을 못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해삽이라는 것은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이제 우리가 여겨지고 있고요. 그것도 해삽은 특성상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품 가공 공정 중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최소한으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해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삽이라는 것은 단순한 해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 해삽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삽은 뭐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해삽하기 위해서는 해삽을 적용하기 위해 걸맞는 가공시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해삽을 가공 공정 중에서 해삽 가공 기준에 맞는 또 해삽의 각각의 소프트웨어인 SSOP라는 것들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GMP와 같은 가공시설과
SSOP와 같은 관리 매뉴얼 등을 기반해서 우리가 해썹을 적용하는 것이 해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썹은 단순하게 해썹이 아니라 해썹 시스템의 의미로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해썹의 전체적인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해썹을 하기 위해서는 해썹을 하기에 걸맞는 GMP라고 하는 가공시설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가공시설을 기반으로 해썹을 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그램인 SSOP가 있어야 되고 이런 GMP와 SSOP를 기반으로 해썹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 계획을 인 해썹 플랜을 만들고 이러한 GMP와 SSOP와 해썹 플랜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해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투자와 많은 관리 요소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만 해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네가 같은 입장에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모든 식품 가공 공정장에서 해썹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국가에서 요구, 수입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해썹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뭐 스카사와 같은 참치 가공 공정에서 당연히 이런 해썹 시스템에 준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썹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썹하기 위해서는 GMP가 필요하고요. 이런 GMP를 바탕으로 SSOP 필요하고 또한 이런 GMP와 SSP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해썹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 프로그램인 해썹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썹 플랜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인 프리미널의 스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썹을 적용하기 위한 7가지 해썹적인 프린시플 1부터 7가지의 과제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본 자료를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썹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GMP와 SSP 상당히 선제적인 관리 요건 프로그램에서 GMP와 SSP가 필요합니다. GMP는 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썹을 하기 위한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관리 기준이 GMP고요. 그래서 SSP는 이런 건축물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들이 SSO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SSP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공 공정에 따라서 그 가공 제품 형태에 따라서 SSOP는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8가지 SSOP는 모든 형태의 가공 공정 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SSOP는 여기다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물 관리, 그러니까 물과 아이스,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아이스에 대한 것들, 즉 오염된 용수라든지 오염된 아이스 등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한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 공정 중에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 가공 표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요한 요소로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공 공정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 우리가 앞서서 수산물 안전관리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종업원의 개인 위생이라든지 손소독 같은 개인 위생과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레벨링이라든지 그 다음 위험물질들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공통적인 SSOP로서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실제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는 이런 SSOP와 그다음 GMP를 바탕으로 해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실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업원이 뭐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회사의 규모가 되겠고요. 연간 매출액이 뭐 상당한 규모로 생산하고 있고 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이제 PC 필렛이라고 하는 냉동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냉동 수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썹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썹을 하기 위해서는 뭐 GMP라든지 그다음 SSOP 필요한데요. 또 하나 해썹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입니다. 즉
가공 공정을 분석해야 되고 이 가공 공정 중에서 어떤 공정에서 위효소가 발생하고 그 위효소 중에서 무엇이 특징적으로 관리해야 돼 특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돼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즉 CCP인 것인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공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된 품목인 PC필렛의 가공 공정을 대략적으로 모식도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가공 공장에서는 주로 이제 냉동 수산물을 원료로 가지고 구매를 한 다음에 해동을 한 후에 그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선세척을 하고 선세척 후에 염장이라든가 통해서 조미를 간단한 조미 후에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속 검출을 통해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단순한 공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이 회사뿐만 아니라 아마 세네갈에서도 이런 PC 필렛을 만든 다음에 똑같은 가공 공정을 가지고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본 사례를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 공장에서 특히 햇삽을 적용하는 가공 공장에서 중요한 것은 워킹 존의 구획입니다. 즉 작업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업 공간의 구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룰이 뭐냐면 오염도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언클린 존에 해서 상대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빈번하게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은 언클린 존입니다. 그리고 이런 언클린 존에서는 이제 전체의 작업이 하는 것이 이제 세미클린 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작업을 하는 세미클린 존에서는 어느 정도의 교차 오염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전처리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클린 존, 즉, 집중적으로 햇삽 시스템이 적용되어 클린 존이 되고요. 그래서 클린 존에서 최종적으로 완제품이 난 후에는 포장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언클린 존의 형태로서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미클린 존과 클린 존 사이에 언클린 존이 들어간다든지 어떤지 절대로 허용돼서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오염도가 점점 감소하도록 동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각각의 구역은 확실하게 작업 구역은 확실하게 구분 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작업 구역이 이제 구획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작업 구역에서는 여전히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그러니까 깨끗한 유니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갑을 낀다든지, 마스크를 낀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다 갖추고 있어서 최소한의 조공사자들에 의한 교차오염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특히 클린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은 전부 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작업복을 하고 그 다음에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삽 가공 공장에서 중요한 것이 교차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많은 오염이 손을 통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이 손을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뭐 와싱하는 이제 손을 씻는 손 세척 때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꼭지로 손으로 돌리는 꼭지가 아니라 페달링 발로서 작용하는 페달링 형태로 되어 있도록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작업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세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에어 터너거 같은 에어 샤워를 통해서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외부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이 작업장 안으로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즉 교차 오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 동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들이 외부의 공간에서 언클린 존에서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어 샤워를 통과해서 혹시라도 오염되어 있는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의 작업장 내부의 공정이 예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처리 공정 같은 경우는 세미클린 존에 해당합니다. 어느 정도의 교차 오염은 발생할 수가 있는 작업장이고 이러한 세미클린 존에서 일어나는 작업 후에는 그 다음에 와싱 존부터는 클린 존입니다. 클린 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역과 그 다음에 다양한 교차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들이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결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을 이제 동결 제품 하기 위한 이제 동결 공정이 들어가고요. 동결 공정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최종적으로 동결된 제품을 포장하는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금속 검출기를 통해서 안쪽에 들어있는 물리적인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수 있는 금속성 이물질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했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PC 필렛을 가공하는 공정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CCP를 잡고 있습니다. 뒤에 CCP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 내부에서 GMP 관련된 내용입니다. GMP는 기본적으로 교차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교차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바닥면에 대한 바닥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벽면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심지어 천장에 있는 형광등의 경우에도 몇 룩스 이상의 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GMP 관리 기준에 보게 되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환풍기의 경우에도 교차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교차 오염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세미클린 존인 전처리 단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이제 구획과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바닷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배수라든지 크레닝이 세척이 쉬운 형태의 이제 소재로서 바닥 표면이 이제 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패스트 컨트롤입니다. 패스트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작업장에 올수 있는 뭐 설치류라든지 곤충류에 대해서도 교차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각각의 작업장에는 이러한 이제 곤충류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저뭐 플라이킬러라든지 그다음 곤충류들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곤충들이 싫어한다는 색깔인 노란색으로 이제 코팅되어 있는 물질들을 뭐 작업장 쪽에 설치를 한다는 것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유효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세척을 잘할 수 있도록 뭐 드레인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뭐 지금 이 복장표가 각각의 작업 구역에 따라서 종사자들의 모든 유니폼, 작업 유니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언클린 존이라든지 세미 클린 존, 그다음에 클린 존에 따라서 작업자들의 뭐 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자라든지 이것들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작업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다음 작업복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 구역별로 각각의 유니폼이라든지 장갑의 것들을 차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사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작업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핵사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CP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PC 필렛을 가공하는 공정 중에서는 단순한 공정이고 그중 핵심적인 요소 중에서 우리가 CCP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런 PC 필렛에서 발생하는 위험수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처리를 한 후에 교차 오염에서 전처리하고 난 후에 제품에 반제품에 남아 있는 오염 물질들, 뭐 오염된 미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싱 단계가 세척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단계는 금속 검출 단계입니다. 뭐 가공 공정 중에서 부지하게 금속성 이물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비자가 모르고 섭취했을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속 검출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PC 필렛 공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와싱 공정, 즉 세척 공정과 금속 검출 공정을 중요한 CCP 1과 CCP 2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P 1 같은 특히 금속성 이물뿐만 아니라 CCP1, 와싱 단계 CCP1의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 전처리한 이후에 반제품에서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학적인 이물들이라든지 그다음 장과시와 같은 물리학적인 위험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와싱 단계를 CCP1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P2의 메탈 디텍터 같은 경우는 포장한 최종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30분 또 2시간 간격으로 각각의 CCP1과 CCP2에서 CCP에 담당한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최소 2시간 간격으로 관리를 하도록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상에서 핵사별이라는 것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핵사별이라는 것은 가공 공정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소들을 관리하는 것이 핵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공정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위험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위험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 문제를 식품 사람한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식품 위험요소 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해삽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위험요소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CCP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해삽입니다. 결국은 해삽업은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 관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해삽이다. 그리고 해삽은 위험요소는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안전은 최대화하는 것이 해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을 하면 가장 좋지만 지금 뭐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아마 나중에 제 개인적 연락처가 아마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고도 코로나의 문제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면 언젠가 저희들 다시 또 대면을 통해서 세네갈이든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뵙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장시간에 거쳐서 저희의 동영상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